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향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면서 학원과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오늘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을 돌려봤는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거나 수능 킬러 최고 적중률 같은 홍보 문구를 지우느라 아주 바빠 보였습니다. 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3분의 1 면적에 1,200개 넘는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늘 오후 한 수학학원 관계자가 의대 전문, 킬러 최고 적중률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판 곳곳을 흰 종이로 가립니다. 이건 5개 정도 안 된다고요. 저는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잠시 후 가리는 정도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입간판을 아예 철거합니다. 정부가 사교육 업계에 불법 부당 행태를 뿌리뽑겠다고 나서자 학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회사 운영이나 이런 것 관련된 무적으로 점검하는 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으로 꾸려진 범정부협의체는 내달 7일까지 2주를 집중신고기간으로 두고 사교육 부조리 사례들을 신고받습니다. 정부는 허위 과장 광고뿐 아니라 특히 수능 출제 당국이 소위 킬러 문항을 내면 그런 출제 이력을 내세워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는 걸 이권 카르텔로 규정짓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는 26일 사교육대책 발표 때 최근 3년간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지 공개해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